그런데 최전구단은 미동도 없네요.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간혹가다 최전구단의 중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진이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자, 선택은 우상 방면인데 날일자를 짚어봤어요. 네. 중앙 그려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도발이죠. 이건 백으로 하여금 나와서 끊으라 이거예요. 지금 백이 이거를 끊질 못하고 이렇게 밀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이건 무조건 나와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끊으면 이제 늘어서 한번 붙자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이제 해설을 듣다 보면은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는 뭐 무조건 엄청 당한 곳이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해설을 들으시면은 여기는 가면은 마치 단수와 같이 이렇게 되는 수순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걸 무조건 나와서 끊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바로바로 이해가 될 정도 실력이시면은 사실은 이 중계를 보시는데도 너무 편하고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오신 거예요, 사실 그 정도 되시면. 다시 또 승강전이 시작이 되면 모셔야 될 것만 같은. 네. 그러니까 이런 제를 날일자를 뒀을 때 이걸 밀어서 늘어서 이런 식으로 둔다는 것은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호선 바둑에서는 같은 실력의 레벨에서는 이렇게 둬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전구단이 생각하는 거는 두 개예요. 그냥 느는 건가 가장 쉽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한 칸을 띄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가 되는데요. 네. 단수를 치면 이제 다시 중앙에서 틀어 막겠다는 거죠. 틀어 막아서 재밌죠? 끊으면 또 따내고 이으면 또 한 칸 띄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진짜 기세로 계속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아, 네. 네. 이렇게 완전 계속 반복되는 형태도 있는데 또 뛰는 건 아니겠죠? 이제 더 이상 뛸 데가 없네요. 네. 단수 치고 이제 막아가는 형태가 되는데 백이 사실 열심히 챙기긴 했지만 막상 실리가 10집 정도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는 될 리가 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흙이 좋겠죠. 상대를 좀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칸을 뛰면 보통 백이 늡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막는 자세는 좋아요. 여기가. 근데 대신에 여기를 막게 되면 백이 이쪽을 젖혀 있는 이 흐름이 되는데 네. 이것보다는 최전구단은 여기를 늘고 백이 늘 때 여기를 내가 젖혀 있겠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당하고 싶지 않다는 일단 먼저 건가요? 받아주네요. 이제 백이 이곳을 젖혀 있게 되면은 중앙으로 두어서 돌이 흙돌이 이곳 여기 막혀져 있고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는 거, 형태보다는 지금이 좀 더 싸움에 유리하죠. 네. 좀 중앙 쪽으로 나와 있어요. 네. 대신에 여기가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백도 귀를 바로 젖혀 있진 않아도 돼요. 네, 살아는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오늘의 컨셉대로라면 이거 젖혀 있는 것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지독하게 실리 챙겨놓고. 우하 방명도 이제 막히는 것과 넘어가는 것의 차이가 클 것 같고요. 네, 아, 오늘 정말. 그냥 늘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도 안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 교환이 어떻게 보면 싸움이 펼쳐졌을 때, 뭐 예를 들면은 흙을 어떻게 공격하는 형태가 됐을 때도 네. 흙이 이제 모양을 정리하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을 안 해주는 거죠. 여기 넣은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